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비호감도를 낮추기 위한 양두구육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.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김 여사 비판에 인색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. 이 대표는 명품백 의혹 등에 대해서는 평소 날카로운 법리가 무뎌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며 법무부 장관까지 지낸 분 입장에서 뇌물수수인지 아닌지 판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. 한 위원장이 제3지대 통합에 대해서 위장결혼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개혁신당은 위장결혼을 한 게 아니라 국공합작을 했다고 표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.